오토야의 아침을 한번 자셔보겠습니다. 자셔보도록 왔습니다. 약간 메뉴를 한번 봐볼까? 일본 정식집. 나는 생선. 이게 고등어네. 이런 걸로? 아, 이건 뭐야? 아지? 아지가 뭐지? 여기 괜찮아? 응. 가보자. 히메네스. 그게 있어도 좋다. 터치 메뉴판이. 그게 있으니까 주문하기가 편하겠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주는 게 상당히 이상적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오차를 좋아하니까. 성인 두 명 주문하면 당연히 한국어 메뉴판이니까. 진짜 잘 돼있어. 추천? 아침밥 하나의 형식. 이게 아까보다 고등어 불고. 인연수원에 인연수어가 뭐지? 인연수라는 생선이 있어요. 아, 인연수 먹을래. 고등어 고등어 먹지 뭐. 인연수 하나랑 흰밥 적은 거. 흰밥하고 고급밥 먹고. 흰밥 적은 거. 응. 주문한다. 진짜 편하다. 그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태블릿으로 이렇게 주문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직은. 그러니까 확실히 빨라 이거. 우리나라도 분명히 바뀔 거야 이게. 직접 주문 안 받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혼자 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 시간에. 인연수. 첫인상 어떻습니까? 난 이거 맞지. 이거 좋아. 건강에 엄청 좋잖아. 아 무 간 거. 빨간 거 진짜 맛있는 거 맞아. 고등어네 진짜. 이거 훌륭한데? 이면서도 맛을 맛있어. 맛있어? 이면서 맛있어? 맛있어? 고등어가 살이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세고 이면서도 좀 부드럽고 덜 한국의 입맛에는 고등어. 영어? 정식. 이게 추천 정식. Fish Taishoku 있다 이거. 그냥 다른 거 먹어야 돼. 연어는 없네. 연어는 아침에만 나와. 아. 그리고 나는 이거 카츠돔? 네바토로라고 약간 그 마랑 되게 야채들이랑 섞어놓은 것 같은데? 아주 귀여워. 똥글똥글. 이게 마 카츠돔. 맛있는 카츠돔? 카츠돔. 먹을만큼. 배추 같아, 배추. 야요이켄이 후쿠시마를 응원합시다라는 기업 중에 하나여가지고는 약간 욕을 되게 많이 먹었나봐. 건강 어떻게 먹는 거야? 다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것 같은데, 저거. 아, 그걸 여기다 구워서 비벼먹는 거 같은데. 엄청 짜고, 엄청 달아. 일본에 왔으면 느낄 정도로 엄청난 간장의 짬이야. 카츠돔 간이 너무 세다. 이거 미소가 너무 맛있어. 이건 뭐야? 닭튀김? 맛있다고. 엄청 레몬 맛이 나. 한번 어제 거랑 비교 설명을 해주시겠나? 오토야와 야요이켄. 근데 메뉴가 많이 달라서 비교가 좀 불가능하지만 가격은 비슷하지. 비슷한데 거기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카츠돔은 너무 세. 베이지국이 냄새가 좀 예민한 분들의 오토야가 나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메뉴를 좀 잘못했을까 봐. 오토야는 뭔가 메인이 생선이라는 느낌이라면 이거 메인이 약간 돼지고기 느낌이라서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본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